이거 중간에 나올 텐데, 아니, 적분 공시 잘 기억하고 있으려나? 그, 우리, 미적투에서 나오는 거리가, 거리. 적분 A에서 B까지. 루트. XY 좌표가 시간 T에 대한, 시간 굳이 시간 아니어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때, 여기에 DT분의 DX 미분 값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DT분의 DY를 제곱을 해서, 얘를 루트 씌운. 피타적으로 대각선의 길이들을 조각조각 내서 더하겠다. 지금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가 적히느냐, 그러면 이 변수는 DT죠. 지금 이 식을 적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그 정적분에서 이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단위가 뭐냐? 이건 시간이야.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시간이야. 그런데 XY 평면상에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은 T가 1에서 2초로 갈때 XY가 슝 가요. 이거 이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이거는 식에서 바로 보이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거리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Y는 FX라는 좌표 평면을 헤집고 다니는 곡선이 있어. 거기서 길이를 알고 싶어. 그런데 요 위에 식은 쳐다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T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식은 어때? 이 식은 그래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서 뭐 지수함수 생각해볼까? Y는 EX라는 곡선이 있어. 이런 곡선이 Y는 FX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가 시간에 따른 표현이 아닌 거잖아, 얘는. 여기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갔느냐는 없어. 하루 종일 갔을 수도 있다고, 천천히 갔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거리를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쓸까? 인테그랄 뭐에서 뭐까지 해가지고 루트 X를 T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FT로 치환을 해서 이 위에 방금 적은 이 공식을 그대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공식이 1 플러스 F 프라임 T 또는 뭐 X 할까요? X에 미분 값을 제곱하고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얘를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거리 구한다 공식 알고 있는 거잖아. 위의 식이랑 이 식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얘는 변수가 X야. 이 단위는 AB는 뭐가 되느냐면 X축의 위치를 말하고 있어. 여기에서 AB는 뭐냐 그러면 A초에서부터 B초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된다 그러면 2초에서 5초까지 이 좌표 평면에서 슝 갔어요. 이 3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고, 아래 공식은 뭘 물어보냐 그러면 시간이 안 드러나 있잖아. 하루 종일일지 몰라. 하루 동안 여기서 5까지 가든 1초 만에 가든 우리가 필요한 건 거리니까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단위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공식을 쓸 거면 dx 변수라는 이야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이 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좌표 평면에서 위의 공식 쓸 거면 뭐를? 시간에 따른 변수로 가고 있는 거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해야만 디귿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힌트가 뭘 말하고 있는지.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전신주 사이에 늘어져 있는 전신줄이나 현수교의 케이블 등에서 볼수 있는 것을 현수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우리 광안대교 보면 쇠줄이 쫙 늘어져 있잖아. 그거 포물선 아니라 현수선이고 그 광안대교는 현수교거든. 그 늘어져 있는 쇠줄의 공식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장력 계산하고 뭐 다리를 버티게 뭐 어떻게든 계산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좀 간단한 형태로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면 EX는 이렇게 생겼거든. E의 마이너스 X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 형태겠죠. 이 둘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게 되면 여기 중점을 지나는 이런 정도 뭔가 조금 살짝 완만한 듯한 느낌. 이게 뭐냐면
광안대교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포물선처럼 급격하게 오목하다가 갑자기 막 나중에 한참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선을 현수선이다. 베란다에서 빨래 넣을 때 줄을 여기에다가 줄 묶고 저기에 줄 묶으면 이게 현수선이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하여튼 이렇답니다. 이제 주어놨어요. 그 줄 이름 주어져 있고. 이런 꼴의 곡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fx에 대해서 다음 주 옳은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고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보자. 미분은 뭐 미분은 나중에 하고. 3 미분해야 되겠네. 여기 f 프라임 2가 있네요. 자,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는 10조 2에 위엔 2x 그대로고 뒤에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f3은 2분의 2에 3승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F2는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미분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F'의 2는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곱 이럴 텐데. 자, 얘랑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더해서 비교를 할 텐데 분모는 다 2니까 2를 좀 없애고 생각을 해보면 좌변에서는 2의 3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1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2는 다 똑같이 곱해서 약분에 따라서 치고 얘랑 얘는 없어지는 거고 2 곱하기 2의 제곱인 거죠. 그런데 이 3승은 이 제곱보다도 이가 하나 더 곱해졌는데 이는 약 2.7이고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 더 더해졌으니까 이것은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겠죠? 기억은 이런 형태로 해서 3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일단 니은 가보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gx라고 합니다. 자, 역함수면 G'의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뭐라 할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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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고 잠시 해볼까요? G'의 B를 물어봐. G'의 B면 뭐가 될까? F'의 어떤 A가 되는 거 역수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AB는 무슨 관계 있어야 될까? 이거 확인은 해볼 텐데 AB 관계만 따로 생각을 해보면 FA가 B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FA가 B가 된다. 이거 유심히 보니까 좀 간단하죠? FA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식이 뭐가 되어주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2분의 2의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가, 여기서 지금 B라고 잠시 두고 있는 부분이 2의 2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인 거 보면 A가 2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 A가 2구나. 2, 2점 지나는 거죠. F에다가 2 대입하면 2점 나옵니다. 그렇다면 F'의 2분의 1을 물어봤죠. 그럼 여기에서 F'의 2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다 2 대입하고 역수해버리게 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곱 분의 2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역수였으면 맞을 텐데 지금으로선 틀린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더라. 얘는 틀렸다. 기억이 맞고요. 디귿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리가 디귿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지우고 역수하면 2의 2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승이 2다. 0,1을 출발하여 이런 곡선에서 1사분면 위를 맺죠. 1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점P에 대해서 T초의 P의 X좌표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다. 곡선 따라서 뭐 이렇게 갈 텐데 1사분면 위를 매초 1의 속력으로 매초 1이라 그랬습니다. 매초 V가 1이라 할게요. 매초 1이나 V가 1이나 V는 1이다. 전 P가 어딘가 가 있다.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가 T초 후에는 얼마만큼 갔을까? T만큼 갔겠구나. 거리가 T겠구나 라는 이야기인데 X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T초 후의 좌표를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여기서는 이거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아직은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잠시 K라고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T초 후에 이제 요거를 이 부분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T초 후 P점이 존재하는 그 좌표는 전 P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X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K라고 둘 텐데 K, 그 다음 얘는 함수 FX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K 대입하면 되는 거죠. 2분의 2의 K 더하기 2의 마이너스 K다. 자, P의 좌표는 일단 표현이 됐는데 이동 거리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거죠. 이거 요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곡선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연관지을 수 있는 공식은 이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려고 그러면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여기서 거리는 T초 후에 점에까지 움직인 거리 T초 후 방금 여기서 뭐라 했나요? 속도가 1이라고 T초 동안 가면 거리는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T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적분해 봅시다. 자, 위에 거 써야 돼? 밑에 거 써야 돼? 생각해 보니까 거리 K라는 X좌표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 0,1에서니까 0에서부터 K까지 X좌표에 대한 변화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밑에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죠. 그렇다면 0에서부터 K까지 루트 1 더하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F'T가 들어가야 돼. F'이 들어가죠. F'X가 그럼 여기 미분에 대해서 제곱이 들어가죠. 저거 제곱해 보면 2분의 2x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dx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좀 정리해 봅시다. 분모 4대고요. 제곱하면 여기서 역수관계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4분의 마이너스인데 1이 붕 넘어와서 4분의 플러스 2로 변신시켜 줄 테고 다시 제곱이 되어서 이 부분은 2분의 2의 x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로 깔끔하게 새 출발하겠죠. 이 부분은 우리 로그에서도 자주 바꾸던 형태니까 줄여서 바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가 되었다. 그러면 적분해 볼게요. 적분해서 k 대입할 겁니다. 적분하면 여기만 마이너스 생기는 거고 딴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2x에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x 이렇게만 딱 적어주면 되겠죠. k 자 k 대입합시다. 그러면 2분의 2의 k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분자가 1 빼기 1 돼서 0 되니까 됐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t는 그래서 t는 무슨 관계다? t는 이런 값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 그러면 x좌표 물어봤거든. x좌표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두고 있냐면 k로 두고 있는 거죠. 결론 식이 이렇게 나왔어. k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이제 k로 가볼게요.
2를 넘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2를 넘겨서 2t. 2를 넘기고 2에 k를 곱해보게 되면, 2에 2k. 2k. 요거 붕 넘어와서 마이너스에 2t에 2에 k.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이라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램 공식 쓰게 되면 t는 2의 k는 t의 뿔만데 마이너스 저 여기 뒤에 적힐 게 t의 제곱 더하기 1인데 t의 제곱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할 수는 없죠. 지수니까. 그래서 더하기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k는 k가 x 좌표입니다. k는 할게요. k는 ln에 t가 양수일 테니까 그냥 괄호로 적고요. t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이거랑 같으니까 디귿은 맞는 표현이다. 고로 기억 디귿이 맞다. 막연하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생각하고 봐도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역함수 부분을 조금 이런 적분이랑 연관을 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개념은 좀 좋은 거 내포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요거 적분 공식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